영어 영문학과 6년 전공자 강성호 영어 선생님의 영어 수업 바로 지금 시작합니다. 헬로 에브리원, 여러분 안녕하세요. 대형고등학교 영어 담당 지도교사 강성호 영어 선생님입니다. 2023년 5월 10일 실시되었던 2023년 4월 고3 전국연합학력평가 영어영역 완벽분석 바로 지금 시작합니다. 18번 문제입니다. 다음 글의 목적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18번 문제의 출제 의도는 글의 목적 추론하기입니다. 정답은 2번 우수한 학생을 인턴 채용에 추천하려고입니다. 따라서 18번의 정답은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화면을 멈추고 해석과 어휘를 점검해보세요. 19번 문제입니다. 다음 글에 드러난 제리의 심경 변화로 가장 적절한 것은? 19번 문제의 출제 의도는 주인공의 심경 변화 추론하기입니다. 따라서 정답은 1번 Delighted에서 Panicked입니다. 따라서 19번의 정답은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화면을 멈추고 해석과 어휘를 점검해보세요. 20번 문제입니다. 다음 글에서 필자가 주장하는 바로 가장 적절한 것은? 20번 문제의 출제 의도는 필자의 주장 파악하기입니다. 따라서 정답은 3번 글로벌 문제의 해결을 위해 인류학의 질적 접근법을 활용해야 한다입니다. 따라서 20번의 정답은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화면을 멈추고 해석과 어휘를 점검해보세요. 21번 문제입니다. 밑줄친 It's an angry protest from the brain's reward system이 다음 글에서 의미하는 바로 가장 적절한 것은? 21번 문제의 출제 의도는 함축음이 추론하기입니다. 따라서 정답은 4번 Our brain dislikes when something goes against its prediction입니다. 따라서 21번의 정답은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화면을 멈추고 해석과 어휘를 점검해보세요. 22번 문제입니다. 다음 글의 요지로 가장 적절한 것은? 22번 문제의 출제 의도는 글의 요지 추론하기입니다. 따라서 정답은 4번 자연수로 수치가 표현될 때 메시지가 실제적으로 전달된다입니다. 따라서 22번의 정답은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화면을 멈추고 해석과 어휘를 점검해보세요. 23번 문제입니다. 다음 글의 주제로 가장 적절한 것은? 23번 문제의 출제 의도는 글의 주제 추론하기입니다. 따라서 정답은 1번 Effectiveness of making remote problems personal입니다. 따라서 23번의 정답은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화면을 멈추고 해석과 어휘를 점검해보세요. 24번 문제입니다. 다음 글의 제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24번 문제의 출제 의도는 글의 제목 추론하기입니다. 따라서 정답은 3번 Why aren't Jupiter's moon observed where they should be입니다. 따라서 24번의 정답은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화면을 멈추고 해석과 어휘를 점검해보세요. 25번 문제입니다. 다음 도표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25번 문제의 출제 의도는 도표의 내용 파악하기입니다. 따라서 정답은 4번입니다. 25번의 정답은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화면을 멈추고 해석과 어휘를 점검해보세요. 26번 문제입니다. 조세프 프랭크에 관한 다음 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26번 문제의 출제 의도는 글의 세부 내용 파악하기입니다. 따라서 정답은 4번 당시에 표준화된 인테리어 디자인 경향을 옹호했다입니다. 따라서 26번의 정답은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화면을 멈추고 해석과 어휘를 점검해보세요. 27번 문제입니다. 2023 아이디어 쉐어링 컨테스트에 관한 다음 안내문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27번 문제의 출제 의도는 글의 세부 내용 파악하기입니다. 따라서 정답은 2번 7분짜리 영상을 웹사이트에 게시해야 한다입니다. 따라서 27번의 정답은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화면을 멈추고 해석과 어휘를 참고해보세요. 28번 문제입니다. 인터내셔널 마스크 페스티벌에 관한 다음 안내문의 내용과 일치하는 것은? 28번 문제의 출제 의도는 글의 세부 내용 파악하기입니다. 따라서 28번의 정답은 4번 만든 가면은 기념품으로 집에 가져갈 수 있다입니다. 따라서 28번의 정답은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화면을 멈추고 해석과 어휘를 점검해보세요.
29번 문제입니다. 다음 글에 미추신 부분 중 어법상 틀린 것은? 29번 문제의 출제 의도는 어법상 틀린 표현 고르기입니다. 여기서는 4번의 motivated를 motivating으로 고치는 것이 적절합니다. 따라서 29번의 정답은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화면을 멈추고 해석과 어휘를 점검해 보세요. 30번 문제입니다. 다음 글에 미추신 부분 중 문맥상 낱말의 쓰임이 적절하지 않은 것은? 30번 문제의 출제 의도는 문맥상 적절하지 않은 어휘 고르기입니다. 따라서 4번의 부스트를 서프레스로 수정해야 합니다. 따라서 30번의 정답은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화면을 멈추고 해석과 어휘를 점검해 보세요. 31번 문제입니다. 다음 빈칸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시오. 31번 문제의 출제 의도는 빈칸 내용 추론하기입니다. 빈칸에 들어간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4번 Behavioral Coordination입니다. 따라서 31번의 정답은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화면을 멈추고 해석과 어휘를 점검해보세요. 32번 문제입니다. 다음 빈칸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시오. 32번 문제의 출제 의도는 빈칸 내용 추론하기입니다. 빈칸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2번 Are not simply signals of mate quality입니다. 따라서 32번의 정답은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화면을 멈추고 해석과 어휘를 점검해 보세요. 33번 문제입니다. 다음 빈칸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시오. 33번의 출제 의도는 빈칸 내용 추론하기입니다. 따라서 빈칸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3번 Link positive experiences to the products they purchase입니다. 따라서 33번의 정답은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화면을 멈추고 해석과 어휘를 점검해 보세요. 34번 문제입니다. 다음 빈칸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시오. 34번의 출제 의도는 빈칸 내용 추론하기입니다. 따라서 빈칸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2번 The universal still has more priority than the individual입니다. 따라서 34번의 정답은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화면을 멈추고 해석과 어휘를 점검해 보세요. 35번 문제입니다. 다음 글에서 전체 흐름과 관계없는 문장은? 35번 문제의 출제 의도는 글의 흐름과 무관한 문장 찾기입니다. 글 전체 흐름과 관계없는 문장은 3번입니다. 따라서 35번의 정답은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화면을 멈추고 해석과 어휘를 점검해 보세요. 36번 문제입니다. 주어진 글 다음에 이어질 글의 순서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시오. 36번 문제의 출제 의도는 글의 순서 파악하기입니다. 주어진 글 다음에 이어질 글의 순서로 가장 적절한 것은 2번 BAC입니다. 따라서 36번의 정답은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화면을 멈추고 해석과 어휘를 점검해 보세요. 37번 문제입니다. 주어진 글 다음에 이어질 글의 순서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시오. 37번 문제의 출제 의도는 글의 순서 파악하기입니다. 글의 순서로서 가장 적절한 것은 4번 CAB입니다. 따라서 37번의 정답은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화면을 멈추고 해석과 어휘를 점검해 보세요. 38번 문제입니다. 글의 흐름으로 보아 주어진 문장이 들어가기에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시오. 38번 문제의 출제 의도는 문장 삽입하기입니다. 글의 흐름으로 보아 주어진 문장이 들어가기에 가장 적절한 것은 2번입니다. 따라서 38번의 정답은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화면을 멈추고 해석과 어휘를 점검해 보세요. 39번 문제입니다. 글의 흐름으로 보아 주어진 문장이 들어가기에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시오. 39번 문제의 출제 의도는 문장 삽입하기입니다. 글의 흐름으로 보아 주어진 문장이 들어가기에 가장 적절한 것은 3번입니다. 따라서 39번의 정답은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화면을 멈추고 해석과 어휘를 점검해 보세요. 40번 문제입니다. 다음 글의 내용을 한 문장으로 요약하고자 한다. 빈칸 AB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40번 문제의 출제 의도는 글의 내용 요약하기입니다. 빈칸 AB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1번 Inclination Severe입니다. 따라서 40번의 정답은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화면을 멈추고 해석과 어휘를 점검해 보세요. 41번에서 42번 문제입니다.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41번에서 42번 문제의 출제 의도는 장문의 이해입니다.
화면을 멈추고 글의 내용을 읽어보세요. 41번에서 42번 계속 이어집니다. 화면을 멈추고 글의 내용을 읽어보세요. 밑에는 vocabulary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화면을 멈추고 어휘를 점검해보세요. 41번 문제입니다. 윗글의 제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41번 문제의 출제 의도는 글의 제목 추론하기입니다. 따라서 정답은 2번 Born Unfinished, A Gift of Adaptability to Humans입니다. 따라서 41번의 정답은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42번 문제입니다. 미추친 A에서 E 중에서 A 문맥상 낱말의 쓰임이 적절하지 않은 것은 해당 문장을 해석해보면 모든 것이 연결된 채로 즉 소위 타고난 채로 오는 대신에 인간의 뇌는 그것 자체가 삶의 경험에 세세한 것에 의해서 형성되는 것을 막는다가 아니라 가능하게 한다입니다. 포비지가 틀렸죠. 따라서 42번의 정답은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43번에서 45번 문제입니다.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43번에서 45번의 출제 의도는 장문의 이해입니다. 화면을 멈추고 단락을 읽어보세요. 43번에서 45번 계속 이어집니다. 화면을 멈추고 단락을 읽어보세요. 43번 문제입니다. 주어진 글 A에 이어질 내용을 순서에 맞게 배열한 것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43번 문제의 출제 의도는 글의 순서 파악하기입니다. 순서로 가장 적절한 것은 4번 DBC입니다. 따라서 43번의 정답은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44번 문제입니다. 미추친 A에서 E 중에서 가르치는 대상이 나머지 넷과 다른 것은 44번 문제의 출제 의도는 지칭하는 대상 파악하기입니다. 정답은 5번 E입니다. 따라서 44번의 정답은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45번 문제입니다. 윗글에 관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45번 문제의 출제 의도는 글의 세부 내용 파악하기입니다. 정답은 5번 상인의 식물은 폭풍으로 인한 손상을 입지 않았다입니다. 손상을 입었죠. 따라서 45번의 정답은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이것으로 2023년 5월 10일 실시되었던 2023년 4월 고등학교 3학년 전국연합학력평가 모의고사 해설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화면을 멈추고 정답을 다시 한번 확인해보세요. 여러분, 반드시 기한 내에 출석인증을 완료해주세요.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동영상의 저작권을 반드시 지켜주시기 바랍니다.